요거 요즘 제가 재미나게 활용하고 있는 수업이 음성 변조기 수업이에요. 휴대폰 앱인데 이게 사람을 수업을 막 수업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원래는 이게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무진장 많은데 이게 아이 자화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늘 수행평가 너희가 제안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녀석이 수행평가 이렇게 해 봐요. 이건 또 뭐니? 제가 놀래거든요. 이건 또 뭐냐? 아, 이거 음성 변조기로 한 거예요. 음성 변조기? 무려 앱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음성 변조기를 내려받았죠. 무려 받고서 영어 수업을 처음부터 이제 영어 노래며 뭐냐를 음성 변조기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원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국어의 자음 모음송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 국어의 모음장을 이렇게 그 저 노래 윈윈 뭐 그거 그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재밌다. 제가 제 노래 이게 저 목소리가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해서 이 음성 변조기 요거 선생님 내려받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수행 평가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별짓 다 했어요.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주고 카톡방 저는 반별로 카톡방이 다 있어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아침에 보내줍니다. 이제 오늘 이거 수업할 거야. 그러면 학교 오면서 학교 와서 킥킥대고 웃는 거야 이게. 벌써 이미 야 오늘 수업은 이거 하겠구나 기대감. 바로 자 불러보세요. 그럼 바로 녹음할 교실에서 녹화하고 바로 올리고 저작권료로. 요거 한 주먹. 네, 이건 건빵이 포대로 파는 게 있어요. 2kg인가 3kg. 이게 목이 마르다는 단점 한 가지 빼고는 엄청난 장점이. 싸고 얼만큼 싸냐? 한 해가 와서 이랬다는 거야. 선생님,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이 포대, 이 건빵이요. 우리 집 개 사료보다도 싸요. 이렇게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워낙 과로 상태여서 오늘은 제가 꿀팁 하나 팁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